전체적으로 피로를 풀어주려면 스트레칭도 해줘야 되고, 안마도 해줘야 되고, 맞아요.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걸 우리 집에 떡 하나 탁 하고 들여놓으면 저희가 프로그램이 P1, P2, P3로 나뉘어 있어요. 자, 첫 번째, 부위가 부풀어 오르는 거 보이시죠? 총 22개의 ASL이 있습니다. 공기층으로 인해서 쭉 눌러주고, 초보드로 한번 바꿔볼 건데요. 등부터 허리까지. 이 부분에 공기층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아니, 이 마지막으로 이제 유관 쪽이 맞아. 진짜 중요하거든요. 근데 지금 보이시면은 하나하나하나에 공기층이 싹 하고 올라오면서 꾹 하고 눌러주고 와. 비틀어주죠. 그날의 피로는 그날 푸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. 네. 구프렌드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.